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동을 열었지만 의제 조율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고인의 뜻보사 우선에 가족 구성원이 받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폐륜적인 행동을 한 경우에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입니다. 하이브와 뉴진스 소속사 어두워의 민희진 대표가 극한 대립 속에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두워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물증을 확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, 민 대표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.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1.3%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로 건설 투자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고 수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알리와 테무 등 중국계 온라인 쇼핑업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일부 제품에서 납성분 같은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. 지비치라고 불리는 신발 장식품의 일부에선 기준치의 300배가 훌쩍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.